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에서 복수국적 혹은 거소증으로 복수국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국에서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혜택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그런 정보들 중에서 나한테 어떠한 정보가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클릭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는 내용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2022년도 4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브리핑 또 웹사이트도 제가 참고적으로 준비를 해서 영상 링크 이 밑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65세가 되면 사실 예전에는 노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요즘에 노인이라는 말을 썼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죠. 한국에서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65세인데 어르신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 그냥 오빠, 아, 형, 삼촌으로 불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재 65세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시고 대한민국의 사실 30% 이상이 그러한 연령층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 해외에서 각 시민권으로 살고 계시다가 복수국적을 할 수 있는 나이 65세가 되면서 정부 혜택 알면 좋고 많이 받으면 행복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교통비 즉 지하철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알고 있으실 테지만 사실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 즉 스마트폰 요금 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 우리가 살고 계시는 도시가스 유틸리티죠. 전기 상수도 요금까지 그에 대한 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 제가 오늘 통용으로는 그냥 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알아두실 수 있는 큰 혜택 6가지 큰 주제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적 지원, 건강 지원, 돌봄 지원, 주거 지원 이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짚어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가슴과 머리에 담아두신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검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소득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인컴에 대한 서포트죠.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아두신 분들도 있고 뭐 자식한테 서포트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에 대한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선정이 되면 이동통신 요금을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효도폰들도 많이 있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패키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7,000원, 8,000원에서 많게는 14,000원, 15,000원까지 스마트폰 요금을 내시면서 자유롭게 쓰실 텐데 여기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대상자는 자 한국에서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주재원 비자 또 여러 가지 취업비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시민권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세, 월세에 대한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은행들이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고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만약에 어르신이라면 이동통신요금의 할인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거의 소득 재산이 적은 경우는 70%에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면서 청구된 이용료가 2만 2천 원이라면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 지자체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카운티마다 프로그램이 다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이 지자체 따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죠. 행정복지센터나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뜰폰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만 SK 또 KT 이런 회사들이 알뜰폰이라 그래서 아주 저렴한 요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알뜰폰은 제외가 됩니다. 각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한국전력공사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각 전담 시설을 통해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증빙 서류를 알아보시고 챙겨서 사업소를 방문한 다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0%, 도시가스는 5%에서 15%가량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65세가 이제는 은퇴하고서 집에서 카우치 포테이도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따닥따닥 누르는 시대 아니죠.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마 경제적인 보탬도 그렇고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 용돈에 대한 마련도 그렇고 나 스스로 문화활동이나 바깥에 나가서 요즘에 얼마나 한국에 먹거리가 많습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돈이 필요하죠. 자,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사회활동에 관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공익활동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 지원에 대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부 직종에 만 60세 이상부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서부터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에 가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고요. 만약에 왔다 갔다가 피곤하신 분들은 구마다 또 읍, 면 동마다 웹사이트 다 있죠. 한국에서는 그 웹사이트 가시면 이에 대한 프로그램 보실 수 있고요. 지역마다 또 신문이 나옵니다. 타블렛으로 그 신문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고령자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민간기업과의 연결성에서 취업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교통요금이겠죠. 지하철처럼 100%는 무료는 아니지만 지하철은 거의 100%죠. KTX,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즉 일요일 위크엔드, 공휴일 할리데이는 제외가 됩니다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철도는 30%까지 감면된, 즉 디스카운트가 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통근열차라고 그러죠. 출근 시간대에 발생을 하고 퇴근 시간대에 발생을 하는 통근열차는 무려 반,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없을까요? 있죠. 항공권은 대한항공인 경우에는 국내선, 국제선을 이용하실 때에는 1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수기 그리고 일부 노선은 제외가 됩니다. 아주 뭐 그런 거 안 해줘도 차고 넘치는 노선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는 없을까요? 배도 있습니다. 한국 내 연안여객선이라는 것은 이제 해안가를 출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객선들, 관광배들 20%가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교통비 요금 감면에서 제외가 됐었던 버스도 2022년부터는 지역에서 나이별로 무료 이용까지 가능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충남 전지역, 충북의 옥천군, 강원도의 정선군,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광명시, 동두천, 양평군 등 여러 지자체도
추진 중에 있고요. 벌써 시행을 하는 곳도 있겠죠. 다만 위크엔드와 할러데이,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인 되면 뭐가 필요한가요? 예전의 추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국립공원, 고궁 이런 데 가죠. 왜? 볼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고궁, 능원이라 그러죠. 이 바깥에서 이 공원화시킨 능원 및 미술관. 자, 이거 우리 힐링을 하는 데에서도 요즘에는 미술관이 뜨는 문화생활의 장소인 거 아시죠? 한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미술관이 상당히 뜨는 요즘의 힐링의 장소입니다. 무료가 많습니다. 무료, 아예 프리입니다. 또한 국립 및 국립국악원은 50%,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한 법인이 설립한 공연장들, 연극, 뮤지컬, 그런 것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돈도 세이브되고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셔서 많은 곳을 구경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생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지원 프로그램이죠. 어르신 실명예방관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 노안이 오시죠. 눈검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층을 좀 우선으로 하는데요.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그래서 눈 검진하시는 거,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차상위 계층으로 이것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레인지나 레벨이 되시는 분은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에서 수술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거의 공짜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으로서 인플루엔자 백신, 즉 독감예방주사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예방접종, 자 이런 것들은 거의 프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으로는 관절염들 많으실 텐데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 대한민국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겠죠. 지역별로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어르신 대상 수술비로서 120만원도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요? 120만원.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게 뭐죠? 틀니죠. 틀니. 틀니와 치과에서 임플란트. 본인 부담료는 30%로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래 정액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래 정액제. 자, 동네 의원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죠. 병원이 아니고 무슨 무슨 내과 의원, 무슨 무슨 소화기 의원 이런 거. 의원급의 외래 진료 시에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즉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외래 정액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다 보면 막연한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첫 센텐스에 이 제목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정액제 파주시 무슨 군 이렇게 치시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 바로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떻게요? 건강보험 혜택 문산시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전립선 등 어르신에 대한 성질환 예방관리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거주 중이신 55세 이상의 남성 대상으로서 전립선 무료검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립선 등 어르신 성질환 예방관리하고 키워드 치신 다음에 살고 계시는 전라남도 광주시 이렇게 치시면 나오겠죠. 다음으로는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첫 번째로는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대상으로서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친절하죠. 보건소, 대한민국의 보건소 옛날에 비해서 많이 프로그램들이 좋아졌고 친절합니다. 다만 시설은 조금 약하죠.
왜냐하면 보건소니까. 하지만 보건소의 내과에서 검진 받으시고 약 받으시는데 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또 보건소에서 내과 상담 받아도 500원입니다. 무료 선별 검사, 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협약되어 있는 병원, 즉 연계가 되어 있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및 감별 검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치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그러한 분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 대상으로서 약값과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뭐 이게 3만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쌓이면 누적이 되면 이거 적은 돈 아니죠. 그리고 진료비하고 약값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혜택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이신 분 60세 이상 이런 경우에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3만원 이상 지원한다. 자, 다음으로는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치매 서비스 상담하시고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경인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검사, 뭐죠? 엑스레이 같은 거죠. 이런 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 또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 지원 등급 신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지 지원 등급 신설. 자, 여기까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겠죠. 그러면 이런 게 있다라고 쭉 대충 알고 계셨다가 이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 요 단어,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입력을 해보시고 구체적인 서치를 해보시면 되겠죠. 또 지금은 필요 없지만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임플란트, 우리 꼭 필요하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에 몇 개 하나요? 들으셨을 텐데 평생 두 개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률 30%를 부담하면 되고요.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희귀 난치 질환자인 경우에는 10%, 만성 질환자인 경우는 20%, 의료 급여 대상자의 1종인 경우에는 10%, 2종은 20%. 뭐 이거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격이라는 것은 매년 바뀔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 퍼센트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틀리는 7년에 한 번, 한 해는 1년이죠. 부분 틀리, 완전 틀리는 관계없이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을 받습니다.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희귀 난치 질환자의 55%, 만성 질환자는 15%, 의료급여 대상자의 1종의 5%, 2종은 1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요양원, 요양병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각종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매나 또 각종 노인성 질병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증 중에 중풍이라는 것도 있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내가 이제 갖게 됐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되신 경우가 있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서울보다 경기도에서부터 지방도시가 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이 저렴합니다.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도 빠르고요. 참고가 좀 되시고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돌봄 지원, 서포트, 즉 간호원들, 간호계통으로 아니면 내가 병 중에 있으실 때 돌봄 지원 받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서부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독거, 조선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와 생활교육,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곳과 연계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기존에 6개 노인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으로 통합이 돼서 2000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기억하시면 참 좋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 두 번째로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고요. 단기 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제가 액센트를 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키워드. 단기 가사 서비스. 가사 서비스는 뭔가요? 집에 와서 내가 일, 집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청소, 밥하는 거, 뭐 설거지, 빨래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을 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초기 독거 노인 자립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독거 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뭐 기억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냐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행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응급 안전 알람 서비스라는 게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유럽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서 치매 환자이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 또는 항상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댁에 화재 가스 감지기와 활동 센서, 이거는 요즘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동그란 형식으로 해서 카메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활동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센터, 요양병원, 또 시니어센터, 실버타운 이거 다 있습니다. 요새 응급 호출기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전문 기관, 즉 내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내 주변 가족으로부터 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어르신들, 그 가족을 위해서 상담, 그리고 일시 보호하는 보호 서비스, 법률 지원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은 이제 수급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돈은 안 줍니까? 특별 현금 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별 현금 급여. 장기 요양 급여의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것은 이제 방문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한 해, 당 해에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모르셨죠? 특별 현금 급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거 지원, 즉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지원.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에 있어서 고령자, 즉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주거 환경, 즉 뭐 봉을 설치해 준다든가 화장실서부터 내가 침대까지 가는 동안에 버팀목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거죠.
복지서비스 연계 맞춤 등 맞춤형 공공임대 대략 한 5만 가구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은 연금형 매입임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주고 임대를 공급해서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주택계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작년 2023년에 소개를 해드려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주택계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과 노인복지주택에 무료 또는 유료로 입소를 하실 수 있게끔, 즉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셨다가 내가 65세 이상으로 살고 계시면서 내 소득과 혹은 내가 가정의 환경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돌봄 지원 프로그램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거 지원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건강 지원이라는 테마 찾아보셔서 거기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각 프로그램들 쭉 나오죠.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뉴욕키더리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65세 이상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정말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시다면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키워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신청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65세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뉴욕키더리쌤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된 듯 안 된 듯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필요하실 겁니다. 꼭 담아두시고요. 꼭 나중에 필요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더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신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 때 진실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 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턴 정대포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턴 뉴욕 기다리쌤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쌤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쌤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